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자, 이번 시간은 PT 스파르즈 FAQ 네. 10번째 네. 질문입니다. PT 스파르즈 교육은 주로 누가 수업하나요? 주로? 주로? 대표님이죠 뭐. 그렇죠. 이건 PT 스파르즈 수업은 대표님의 전용 수업인 거고요. 맞습니다. 또 이거 수업을 해줄 수 있는 분은 대표님뿐이 없으세요. 맞습니다. 왜냐면은 가장 고기 잡는 법이라고 하죠. 우리가 어떤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해오십니다. 어떤 질문? 경매를 배우면 네. 협회에 있는 교육생들은 막 상가도 낙찰 받던데 이 과정은 몇 번째 과정에 들어가야지만 여기까지 되나요? 라는 얘기를 하세요. 이해가 안 되죠. 그죠? 몇 번째? 뭐 순번이 그러니까, 다 정해져 그죠? 있나? 처음에는 딴 데서 배울 때는 네. 뭐 처음에 가장 쉬운 아파트 그 다음에 뭐 빌라 그 다음에 상가 뭐 다가구 그 다음에 복합상가, 네. 복합건물이죠. 네, 이렇게 한다고 정해져 있나 봐요.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? 네네. 몰랐네요. 가장 쉽게 공부하는 것들은 아파트만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, 해준다고 생각을 하세요. 근데 우리 협회는 아닙니다. 도기한 대표님은 하나의 기술로 내가 아파트를 잡고 싶으면 아파트, 상가를 잡고 싶으면 상가, 네. 그 다음에 그 다가구 건물 할 수도 있어요. 그죠? 고기 잡는 법을 배우는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기 때문에 네. 이 수업은 도기한 대표님만이 가능하십니다. 여기서 그렇죠. 원리를 배우게 되면 그렇죠. 다 잡아요. 자, 거의 100%라고 했습니다. 거의 100% 네. 회장님이 네. 직접 하시고, 네. 네. 이제 완벽한 100%가 아니라 거의 그렇죠. 100%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교육의 일부를 경매 네. 코치들이 또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죠. 네. 저를 포함해서 코치님들이 예, 일부 수업을 그쵸. 또 이렇게 또 담당하고 또 보조도 하고 네네. 또 도움도 드리고 있죠. 네네. 네, 맞습니다. 뒤에서 이제 백업도 해주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그 시조사 그 조사하는 거를 그거를 갖다가 설명해 주는 거, 그다음에 네. 시조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가이드 설명해 주는 거 이런 일정 부분을 이제 코치들이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하다 보면은 이제 미세하게 그쵸. 좀 이렇게 터치가 필요한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. 예. 또 앞선 선배이기도 하고 가르치는 같은 교육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경매 코치들은 네. 다 스파레즈를 다 이수해야지만이 할 수 있거든요. 네네. 네, 어쨌든 그 PT 수업이나 스파레즈 수업은 거진 다 90% 이상 도기한 대표님이 직접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네. 네.